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목자와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양들에게 있어서 외양간은 안전한 곳이긴 하지만 양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풀을 뜯어야 합니다. 외양간 안에 있어서는 신선한 풀을 뜯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저 건초로 연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문을 통해서 양떼를 데리고 나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야지 신선한 풀을 먹고 양들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양떼를 다시 안전한 외양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문을 통해서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혼을 살줄 좋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되고 우리들이 죄의 유혹에서 안전하게 피신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감사기도의 끝에 장화 마침 영광송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목자와 양들이 드나든 문인 당신을 통해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목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을 뽑아주셨습니다. 또한 온전히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사람들을 불러주셨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사제의 수도 성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소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봉헌생활자들은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다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올해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발표하신 담화문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복음에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목자들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라며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본당 공동체와 단체 그리고 교회에 있는 많은 기도단체에게 낙담하지 말고 주님께서 당신의 추수할 밭에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음에 매료되고 형제자매들과 가까이 지내며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징표로서 살아가는 사제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바칠 젊은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서울교구는 아직 사제 성소가 메마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제법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었죠. 예, 뭐 아래쪽 이제 다른 우리 서울교구 말고 저쪽 이제 교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산 신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 교구에 이제 신학생들이 그렇게 충분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제 부산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고 또 뭐 광주 대교구에서 뭐 1년에 사제가 한 명 나오는 때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뭐 교구도 뭐 그렇긴 하고 수도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친분 있는 수사님이 이제 사제 서품을 받게 돼서 서품식에 갔었는데 예, 그 수도회는 이제 성소자가 없어서 적어도 앞으로 10년간 사제 서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답니다. 예. 뭐 많이 이제 심각합니다. 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가정과 본당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신앙을 키워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당의 사제, 수도자,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청소년들에게 매력있게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 탓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네, 많은 현실은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쉽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학원 끊는 것처럼 성당을 끊는 일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되면은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네. 신부님 저 성당 끊어요. 이렇게. 네. 네, 무슨 학원 끊는 것처럼 이렇게 성당을 끊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네. 어쩌면 이런 상황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 세대들 역시 신앙의 맛을 제대로 들이지 못한 탓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역시 신앙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극심해진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느라 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일 미사 나오고 단체 활동 이렇게 하는 정도가 이 친구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젊었을 때, 난 뭐 우리 뭐 여러분들이 젊은이던 시절에 보면은 뭐 성당에서 뭔가 활동한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모이고 이랬습니다만은 지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뭐 청년 캠프를 하자 이 시간조차 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보다 더 깊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도 거기에 쓸 시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이 친구들의 지금 현실이죠. 그만큼 삶에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목자 주일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로 뽑힐 지도자가 착하고 유능한 목자가 되어 대한민국이란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지금 무한 경쟁으로 계속해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인간답게 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는데 이번 새로 뽑힌 대통령이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과 함께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우리나라가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곳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올바른 가치, 또 복음적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께서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 정성껏 봉헌했으면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